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마켓리더가 조금 30분 정도 늦춰졌습니다. 평소보다. 한 10시에 시작하고요.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셔서 통으로 이렇게 특집으로 꾸며서 작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한번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예. 돈의 힘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미중 갈등 요즘 격화되고 있죠. 전망과 중국 투자 전략도 살펴보고요. 개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제약주 어찌하오리까? 뭐 이런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저 매주 월요일 날 키움증권 그 시장 돋보기라는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예. 어제 제가 그냥 사실 지난 주에는 저 이제 시장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렸고, 예. 과거 저도 뭐 나름대로 시장에 오래 몸담아와서 지켜보고 뭐 했습니다만, 이제는 기존의 뭐 전통적인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게 안 통하는 장이 돼서 시장 모르겠습니다 선언했고, 그리고 어제는 사실 그동안에 조금 보수적으로 그렇게 전망해왔던 시장에 대해서 저는 막 백기투항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고도 했는데, 내일 마켓리더 시간에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첫 질문을 그렇게 교수님도 이제 항복하시죠라고 질문을 준비했는데 지금 작금의 시장 상황 보면은 우리 교수님의 그 어떤 비유나 시장 보시는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예.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예 제가 뭐 2분기 오르고 3분기는 조정일 것이다. 네, 그리고 8, 9월에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을 했는데 7월에 많이 올라가지고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제가 보는 지표를 다시 재점검합니다만. 그러시죠. 그러면서도 제 견해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다. 전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네, 물론. 예, 제가 증권회사 오래 근무했습니다만 네. 가장 힘들 때가 예. 예,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오를 때거든요. 주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 떨어지면은 별로 투자자들이 뭐 증권회사 전망 그렇겠지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렇죠. 예, 떨어진다 했는데 오르면은 용서를 안 해주죠. 아니 예, 제가, 그게 참 묘한 게 예. 오릅니다 오릅니다 했다가 급락이 왔을 때는 별로 비난은 없는데 예. 이거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했다가 장이 올라가 버리면 당신 때문에 돈 못 벌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오히려 예. 돈 못 번 거는 오른다 했다가 빠질 때가 더 못 버는 예,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잃는 경우인데 예. 뭐. 그래서 저 올랐을 때 뭐 상대적인 박탈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예, 예. 예. 저도 이거 사실 2000년 그 무렵에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한 걸 받았던 기억이 예.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야 김영익 교수님 아직까지 뷰를 안 바꾸셨단다 장 더 가겠다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역설적으로 그 생각하시는 지금 점검하셨다는 그 지표들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예, 우선 제가 올해 그 주가를 전망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이게 단기 그 부동자금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그 M2 중에서도 단기 저축성 예금, 요구불 예금 MMF 이런 단기적인 자금들이거든요. 어지간하면 언제든지 빼서 증시 예, 예.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예, 언제든지 수익률 따라가지고 이동할 예, 수 있는 예. 자금입니다. 이게 지난 5월까지 발표가 됐는데 5월까지? 예, 아직 6월 거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 예. 1224조로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급등을 했죠.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단기 부동자금이 1% 오르면은 우리 코스피도 0.9% 상승해요. 거의 뭐 비슷하게 오른다고 볼 수 예, 있는.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했던 게 최근에 그 주가 상승, 사실 경제 지표는 안 좋은데도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게 어디 있다가 온 돈들입니까? 아니면 새로 어딘가? 예, 새로 풀린 돈들이. 새로 풀린 돈들. 예, 한국에 그만큼 버는 통화를 많이 풀었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통화 승수가 그래도 지금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그나마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래도 돈이 도는 경제네요. 예, 그렇죠. 저 미국은 한 4배 되고 일본은 뭐 3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 통화 승수 아직도 16배니까 예, 그럼, 뭐 돈 예. 풀면은 그만큼 뭐 M2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은 M2가 뭐 3천조가 넘었다. 아하. M2 중에서도 이게 단기 유동성 자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 급속하게 늘어가지고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고객예탁금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파란색. 예, 네. 이 단기 부동자금에서 고객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게 뭐 한 2.3%까지 갔다가 최근에 3.6%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단기 예. 부동자금 중에서도 일부가 지금 주식시장으로 돌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이런 자금들이 지금 주가 상승에 예,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6%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예, 지난번에도 2010년, 11년 이때도 예, 개인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돌았었거든요. 예, 예. 예, 이때도 한 3.6%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주가가 먼저 꺾이고 또 고객예탁금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주식시장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실망하고 또 빠져나갔는데요. 예, 지금 이거 3.6%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인가 다시 이게 떨어질 것인가 네. 저는 이제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제가 바라는 거는 뭐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이 좋은 게 우리 경제의 모든 면에서 다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공감합니다. 단기 부동자금이 예. 고객예탁금으로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주가도 상승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장이 안 꺾여야 된단 말씀인데. 네. 네. 저는 장이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저 글로벌 경제를 볼 때 예. 예, 제일 먼저 보는 지표가 예, 일간 지표인데요. 네. 예, 제일 첫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예,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환율이거든요.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개념입니다. 예. 네. 이거 가지고 제가 글로벌 리스크를 측정합니다. 예, 호주가 선진국 중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어제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한 0.9% 10년짜리가 네. 그다음에 스위스는 마이너스 0.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없다면 스위스에서 호주로 돈이 몰리게 되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가 커진다면은 수익률보다는 글로벌 자금이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위스로 돈이 몰리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스위스 프랑이 강세를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호주 달러가 스위스 프랑에 비해서 이 빨간 선이 올라갈 때 이때는 글로벌 리스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호주 달러가 지금 이 빨간색 선의 의미는 호주 달러가 스위스 프랑화에 비해서 강세를 네, 보인다는 올라갔을 의미. 때, 네. 그것은 그만큼 네. 시장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예, 예 이해가 그다음에 됩니다. 이게 이제 떨어진다면은 예, 스위스 프랑이 강세를 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하다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96 정도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예. 뭐 일별로는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이 우리 코스피에 일일 선행하거든요. 하루 정도.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뭐 제 사무실에 나와서 이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이 어떻게 됐는가, 예, 이걸 먼저 보거든요. 그럼 교수님 이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충분히 엑셀로 그거 하실 분들 가능한데 그러면 저 빨간색 선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환율을 구해야 되는데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싼 돈을 주고. 이런 사이트에서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보고 예. 계세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나라 주가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예, 이거를 뭐 계속 지금 예, 보고 있거든요. 이거 유료 사이트에서 이제 예. 지금 오늘 또 뭐 어제보다 조금 지금 오르고 있네. 네네네. 네, 네.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이게 올라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예,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것 보니까, 예, 저는 예, 안정보다는 서서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리스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하고 우리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 지금 보니까 2256, 뭐, 그 근방인데, 코스피가. 예. 이거 뭐, 77, 연중 고점은 그래도 한번 찍거나 한번 더 올라간 다음에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볼 레벨은 봐야죠, 그래도. 그렇죠. 이번 뭐, 고점이 2277이었습니다. 예. 연초에. 뭐그 정도까지는 한번 가려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예, 최근에 그 미국 경제 지표들 보면은 예. 가장 이제 최근에 발표되는 게 주별로 봤을 때는 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이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고. 예, 한 2주 연속 조금 뭐 예. 예. 그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어, 미시간 대학에서 네. 발표하는 미시간 대학 소비자 태도 지수가 네. 제일 많이 제일 빨리 발표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7월 걸 발표가 됐는데 그 7월에 7월 게 발표되죠. 예, 예. 맞아요. 네. 예. 예. 근데 이게 6월에 올라갔다가 7월에 다시 떨어졌거든요. 뭐 전문가들 컨센서스가 한 79였는데 73으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왜 이게 소비가 미국에서 중요하냐면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아직도. 됩니다. 네. 네. 근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주가하고 이 소비자 태조 지수가 거의 심리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같은 방향이네요. 최근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소비 심리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그렇게 빨리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미국 거 2분기 거 GDP가 발표됩니다만은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뭐 연율로 마이너스 35% 정도 되거든요. 네. 물론 그 2분기 데이터는 주가가 미리서 다 1분기에 반영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2분기 망가질 거는 3월까지 그때 빨리면서. 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는 3분기 GDP가 또 그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런 전제를 주식시장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런 소비 심리 보면은 뭐 그 정도는 저는 아닐 것이다. 예. 주식시장 예상하고 있는 만큼 실제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는 뭐 코로나에 달려 있는데요. 근데 과거 스페인 독감이나 홍콩 독감 이거 1차에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예. 반드시 2차가 있었고 2차 피해가 1차 피해가 같거나 좀 큰 적도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서 어떻든 뭐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예, 최근에 저 우리 주가나 미국 주가 지표가 이런 경제 지표에 비해서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아마 저 8, 9월에는 이걸 뭐 좁혀지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뭐 다시 경제 지표 점검하면서 8, 9월 시각을 좀 바꿔야 되느냐. 아까 항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항복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걸 지표를 보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여기 뭐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 뭐 주가 오르는 게 좋지 빠지는 게 뭐가 좋으냐 하시는 거고. 그렇게 뭐 방송 나와서 맨날 못 오른다고 얘기하느냐. 뭐 저의 경우입니다. 뭐 그랬을 때 사실 좀 그런 거거든요. 그동안에 뭐 숱하게 봐온 것이 뭐 이따가 한번 제약주도 교수님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즘 뭐 회자되는 말은 뭐 전부 다 신자다 보니까 신멋은 카지노랍니다. 뭐 제약회사라기보다는 더 워낙에 도박처럼 움직이니까 판이. 근데 이제 장이 꼭 그렇게 열광하는 모습 약간 광풍이 불고 나서는 꼭 이렇게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교수님하고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간다면 지표는 그렇고 실적 말입니다. 실적은 네. 어떨까요?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2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이 지금 대충 보면은 어쨌거나 작년 2019년 대비로는 미국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년 대비해서 뭐 3분의 1 토막 반 토막이 많은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상보다 좋았다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시황에서는 언급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 뭐 S&P 500 기업들 보니까 올 2분기 실적이 뭐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냥 우리 기업들도 지금 일부 기업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 실적이 줄어들고 있죠. 예. 근데 저는 뭐 기업 실적보다는 주가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명목 GDP하고 비유하거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릅니다. 장기적으로만? 예, 예. 1980년부터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명목 GDP 성장률하고 최소한 주가는 같이 올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980년 이후로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연평균 10%였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예, 코스피는 뭐 연말 기준으로 한 1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명목 GDP는 아직도 우리는 주가 그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같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매년 주가 전망을 한 정도 책을 쓰면서 네. 예,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명목 GDP가 한 1% 감소하고 내년에는 한 4% 정도
예, 증가할 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내년에도 주가는 4% 이상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이거하고 이제 주가하고 비교해 보면은 올해 그 GDP에 비해서 명목 GDP 적정 주가가 2240 뭐 현재 수준 정도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2290 정도 뭐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추세 적정 주가보다 코스피가 2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네. 이미 이제 2위로 가는 국면이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예, 내년에 그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지금 저 3분기 조정 이야기한 거는 단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네. 저는 명목 GDP만큼 주가가 상승하니까 뭐 이 수준을 따라가지고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 3분기 8, 9월 정도는 뭐 제가 보는 지표로 보면은 여기서 그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죠. 예, 그, 예, 예. 그렇죠. 큰 그림에 있어서 그건데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나오는 고민이 그거죠.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거 뭐 단기 조정 그거 신경 써서 괜히 이렇게 털었다가 조정 없이 훅 가버리면은 그때 또 이제 새로 진입하는데 손이 잘 나기도 쉽지 않고 말씀하신 그 예. 박탈감도 크고 그래서 그냥 뭐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이것저것 떠나서 어쨌거나 모두가 인정합니다. 지금 돈의 힘. 예. 전 세계적으로 뭐 선진국 예. 뭐 개도국 할 것 없이 다 돈의 힘인데 이 돈의 힘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예, 전 세계가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돈의 힘이 끝나는 날은 저 인플레가 오는 날이죠. 오는 날.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그 칼럼에도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 인플레 논쟁이 아주 심화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인플레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도 듭니다만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글쎄, 고전에 예. 지금은 왜 당장 아니 한 4개월 남짓되는 기간에 3조 달러를 풀었다는데 미국만 예. 이런 와중에 어떻게 인플레가 없을 것인가 어떻게 설명되나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수요가? 예. 우리도 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한 4% 정도 낮아요. 네, 네. 능력보다도 우리 경제가 4%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니까 수요가 부족하니까 물가가 오를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5%라면은 실제 GDP, 잠재 GDP, 그 GDP 갭률이라고 그러는데 마이너스 8% 정도 되거든요. 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만큼 공급보다 수요가 못 미치니까 뭐 돈을 풀어도 지금은 물가가 오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뭐 내년에 그 미국 경제가 뭐 4% 성장하고 그 컨센서스처럼 네. 예, 그다음에 아마 2021년, 예. 2년에는 실제 GDP가 잠재 GDP에 거의 접근해 갈 거거든요. 네. 인플레 문제는 그때나 생각해도 되는데 예. 만약 인플레가 생각보다 빨리 오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풀 수가 없고 그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은 아닙니다. 그게. 근데 돈의 힘이 아마 내년까지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그림도 뭐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미 연준의 자산인데요. 사실 최근에 미국 주가가 네, 올랐던 네. 거는 뭐 3월 이후 3개월 사이에 연준이 돈 3조 달러를 풀어버렸거든요. 이 3조 달러 오른쪽 축에 4.0에서 7.0까지 예, 예. 4조 달러에 7조 달러까지 예. 지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셋짜리 풀었던 돈이 3조 달러였는데요. 그 돈을 3개월 사이에 풀어버린 겁니다. 근데 연준도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속 그 주별로 발표가 되는데요. 7월 21일까지 그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7월 들어서는 이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연준이 조금씩 돈을 너무 많이 팔았다 생각하고 조금씩 한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2부에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근데 미중 갈등 뭐 뉴스에서는 많이 지면을 차지합니다만 이게 지금 딱히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는 안 보입니다만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유동성 때문에 뭐 미중 갈등도 다 덮어버리고 있는데요. 묻히죠. 예. 예, 저는 저 미중 갈등은
패권 전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가고 있고요. 네. 나중에 그 금융 전쟁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랫동안 그 진행된 그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가 레이 달리오라고 그리죠 어소시에이티 CEO거든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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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보면 CEO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상당히 인사이트가 좋습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고 인사이트가 좋을 것인가. 예. 근데 최근에 그 책을 쓰면서 각 장별로 계속 공개를 하거든요. 아 본인이 책을 쓰면서. 예, 책을 쓰는데 지금 4장까지 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예. 4장 내용이 최근에 가장 뭐 이번 주에 나왔었으면 아, 지난 주에 나왔었으면 관심이 제가 가장 크게 받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저 미국 패권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이 화면이 이거는 레이달리오. 예, 레이달리오 그림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데.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예, 그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게 네덜란드고 그 다음에 영국이고요. 이것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190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파란색 선, 네, 파란색인데요. 네. 그런데 레이달리오가 이거를 만들 때 10개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나라의 경쟁력, 교육 수준, 뭐 과학 기술, 네, 그 다음에 군사력 이런 것까지 평가해주고 만드는데 예. 네, 미국은 이렇게 많이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빨간 선이 중국인데요. 지금 치고 올라오는 저게 중국이구나. 네, 중국이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저 일본이 커지다가 꺾였고 러시아가 꺾였어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일본이었고요. 예. 이게 러시아거든요. 예. 근데 올라가다 꺾였는데 중국은 지금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이 꺾이고 미국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레이 달리오 글 보면은 그러기 굉장히 힘들다. 예. 예, 아마 저 2029년 30년 가면은 미국 GDP보다도 중국 GDP, 국가 전체 GDP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중국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미국이 예, 그동안 저 무역전쟁을 했습니다만 결국 금융전쟁, 기술전쟁, 심지어는 이분은 그 무력전쟁까지도 상상하면서 예. 제가 뭐 너무 지나친 이야기라 소개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각 전쟁 때 네. 그 사례까지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레이달리오가요? 예, 2차 전쟁 때 아. 예, 그때 독일 시장, 일본 시장은 폐장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쟁 끝나고 나서 예, 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어떤 식으로 변동했는지 미국 시장 어떤 식으로 변동했는지 그런 그림까지 그려놓은 것 보니까 이분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정하는데요. 그 말은 제가 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아니 근데 네. 지금 그런 극단적인 얘기도 나올 만한 게 주고받는 레토릭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도 뭐 좀 존재감은 역대 국무장관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만 최근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 하는 얘기 교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국 인민들 봉기하라고 예. 아예 레짐 체인지를 갖다가 가져오라고 예. 전체주의, 예. 사회주의 국가, 독재 체제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거는 거의 뭐 말로는 거의 전쟁급입니다. 예,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영사관 폐쇄부터 그러니까요. 네, 서로 네. 사실 뭐 기술 전쟁을 초과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될 텐데요. 뭐 이런 그림 보면은 상당히 예, 두 나라가 계속 그 패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다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격으로 반영하는 것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반영하지 예. 않는데요. 뭐 미국 그 대선 이전에 저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예, 지금보다도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저 1부에서 그래도 잠깐 조금만 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뭐 주제 소개도 했고, 아 지금 흐름 봐서는 오늘 연준 고점 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가면은 막 계속 지수가 올라가는데 요즘 그 굳건한 그 제약주 좀 혹시 보셨습니까? 예, 뭐 일부 제약주 저도 투자도 좀 해봤고요.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좀 뭐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인 흐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이 없을 때 기존의 혁신에 돈이 몰려가지고 거품이 발생한다. 예. 금융시장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과거 바이오 그다음에 뭐 이런 예, 그 혁신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면서 저는 거품이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품이. 이 거품이 아직은 터질 정도는 아니다. 거품이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잠시 목 축이고 2부에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